영상 보기 전 좋아요를 누르는 당신은 진정한 인싸. 이 시대의 여자 아이돌의 절대적인 에이스, 엄청난 미소녀 아이. 그녀의 이름은 바로바로 봉전호 아이. 하지만 그녀에겐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은 바로 쌍둥이 아들과 딸이 있다는 사실. 쌍둥이 아들의 이름은 퐁두마린. 쌍둥이 딸의 이름은 퐁자루비. 믿을 수 없는 비밀이 또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쌍둥이들은 봉전호 아이를 사랑하는 열혈 팬이 환생하여 봉전호 아이의 아기가 된 것이다. 네네네네. 아, 그 봉전호 아이가 활동을 중단한 게 아니고 잠시 그 휴식 기간을 가졌던 거예요. 아,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 바랍니다. 네네. 네. 봉전호 아이, 잠깐 나와봐. 딱 대표님 부르셨어요? 자, 봉전호 아이, 그 사람들이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 빨리 무대로 복귀해야 되지 않을까? 네, 당연하죠. 무대로 복귀해야죠. 어, 그래? 진짜? 아, 근데 그 스케줄이 막 많아질 텐데 괜찮겠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누구예요? 전 바로 봉전호 아이라고요. 역시 역시. 어, 나는 봉전호 아이의 이런 밝은 성격이 마음에 들어. 어? 근데 그럼 오늘 바로 무대 가능한가? 네! 좋았어. 춤이랑 노래는 안 까먹었지? 까먹었죠. 아? 그럼 어떻게 무대가 가능하다는 거야? 까먹었으면 까먹었다고 하면 되죠. 그래 뭐, 까먹었으면 까먹었다고 하면 되지 뭐. 뭔 소리야! 어? 아니 이게 지금 복귀 무대잖아, 복귀 무대. 어? 연습을 하고 가야지. 아, 농담이에요. 미리 다 연습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야? 아, 역시 역시. 어? 봉전호 아이가 연습을 안 할 리가 없지. 어? 그럼 한번 보여줄 수 있어? 그럼요. 뮤직 큐. 아이고, 잘한다 잘해. 어? 아, 그리고 요즘은 아이돌이 엔딩 포즈도 그렇게 중요하대. 어? 준비했나? 당연하죠. 진짜? 아, 그러면 한번 연습해볼까? 자, 무대가 끝났다. 엔딩 포즈. 좀 더 귀엽게. 귀엽게. 좀 더. 아야. 나 봐봐. 무대가 끝났다. 딱. 어때? 애교가 막 나오지 않아?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봉전호 아이, 이번에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자고 할 거야. 질문에 아주 답을 잘해야 돼.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 네,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럼 내가 기자라고 생각하고 질문에 한번 또박또박 대답을 해봐. 네. 잠시 휴식을 하셨는데 휴식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네, 저는 휴식 기간 동안 집에서 춤과 노래를. 아니, 너무 또박또박 말하잖아. 또박또박 말하라고 하셔서. 아니, 무슨 로봇이야? 아, 좀 자연스럽게, 어? 웃으면서, 어? 웃으면서. 아,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아, 이제 이해했네. 자, 휴식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휴식 기간에 저는 집에서 춤과 노래를. 뭐해? 웃으면서 밝게 하라고 하셔서. 아니, 너무 웃기만 하잖아. 다시. 저 봉전호 아이씨, 오랜만에 복귀하셨는데 떨리지는 않으신가요? 네, 오랜만에 복귀라서 많이 떨리지만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 아주 말 잘하네. 어, 잘했어. 봉전호야, 봉두야, 엄마 TV 나왔다. 뭐해? 어,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들 딸이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돼. 아, 저도 모르게 그만. 봉전호 아이, 이 비밀이 알려지면 너도 나도 다 끝나는 거야. 어? 끝까지 비밀 유지. 알겠지? 네, 당연하죠. 엄마의 행복, 아이돌의 행복 모두 다 가지고 싶어요. 꼭 모두 지킬 거예요. 엄마, 우리 사랑스러운 쌍둥이 됐겠어요? 엄마. 엄마가 오늘 오랜만에 무대에 복귀하는 날이거든. 엄마 꼭 잘하고 올게. 엄마 응원해 줄 거지?
너무 귀여워. 사랑해 우리 아가들. 아니 근데 응원봉은 어디서 난 거야? 좋았어. 엄마의 힘. 봉자 노아이 무대를 뒤집어 놓고 오겠어. 쌍둥이들 엄마 다녀올게. 아우 걱정되는구만. 아유. 내가 더 걱정이다. 뭐하고 놀까? 인사. 짠 우리 아가들 배고프지? 놀기 전에 우리 맘마부터 먹어볼까요? 어제는 야채 일식, 오늘은 소고기 일식. 자 먹어볼. 자, 한번 먹어볼까? 아, 뭐야? 아, 또 이유식이네? 아, 이거 아무것도 안 나잖아. 아, 매운 거 땡긴다, 진짜. 그러니까 떡볶이, 불닭볶음면, 마라탕 먹고 싶다. 아, 진짜 먹고 싶다. 아, 이유식 질려, 질려, 진짜. 에이, 안 먹어. 에이. 아, 나도 몰라, 안 먹어. 아, 시원하다. 많다. 아이고, 잘 먹네. 물도 가져다 줄게. 잠깐. 언제부터 혼자 먹었던 거지? 아이고, 어쩐지. 혼자 먹을 리가 없지. 아저씨가 닦아줄게. 우리 맘마도 다 먹었으니까 아저씨랑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까? 아싸! 오랜만에 신나는 노래 듣고 춤이나 춰볼까? 좋았어! 한번 즐겨보자고! 가자! 1,2,3,4!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내 풍기는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뭐야! 신나는 노래가 멋쟁이 토마토? 아이돌 노래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래도 아저씨 애쓴다. 우리가 춤춰드리자. 그래 그래 렛츠고. 이게 아기들이 춤추는 맞나? 아 힘들다. 어때? 재밌었어? 드디어 끝났네. 고생했다. 어? 이게 무슨 냄새지? 왜? 똥 쌌다. 아 냄새! 나도. 어우 냄새! 어우! 쌍둥이들 혹시 응가 있니? 어우 냄새! 운두마린 누워보세요. 자, 그럼 한번 볼까? 어우, 아니 무슨 아기 똥이 이렇게 큰 거야? 아, 아저씨가 갈아줄게. 응가, 응가, 응가. 어우, 어우 똥망고. 어우, 어우. 아이고 다 갈았다. 아니 무슨 똥이 저렇게 커? 스케줄 다 하고 온 거야? 잘했어? 근데 표정이 왜 그래? 그게 오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뭐야? 누구지? 괜찮아? 그뿐만이 아니에요. 무대가 끝나고 잠깐 팬사인회가 있었어요. 근데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누군가 종이에 이게 뭐야? 이런 글을 쓰고 사라졌어요. 누가 그런 짓을?
택배야 택배. 아유 봉자 너 아닐 것 같은데? 이거 복귀하자마자 팬이 선물을 주네. 응? 팬? 무슨 선물일까? 어? 편지인가? 왜 그래? 뭔데 뭔데? 이거 나를 싫어하는 안티팬인가? 도대체 누구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일단 침착하세요. 아니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누구야? 나 학기도 유단자야. 어? 야! 어? 바퀴 벌린다! 어? 아! 언니! 대표님 학기도에서 그냥 기도만 하셨나요? 우리 일단 그 안티팬 문제에 대해서는 방에 가서 상의 좀 하자고. 응? 네 알겠습니다. 안티팬이라고? 응, 엄마를 싫어하는 안티팬이 엄마를 괴롭히는 것 같아. 감히 우리 엄마 봉전우 아이를? 뭐 참아. 화가 난다! 방 불을 껴! 미안, 너무 화가 나서 그만. 아무튼 안티팬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태권도 발차기로 물리쳐주겠어. 뭐 발차기나 할 줄 알아? 당연하지. 나랑 태권도 대결 해볼래? 좋아. 다쳐도 내 탓하지 마. 알겠지? 가보자. 내 발 봐라. 빠르지. 발 안 보이지? 야! 엄청 잘하네. 아. 아니 무슨 천국 냄새 어디서 나? 발 안 씻었거든. 그래 내가 안티팬 접근도 못하게 경호원을 옆에 붙여줄게.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 우리 아가들 잘 놀고 있었어요? 대표님 그럼 이번 무대도 잘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안티팬 걱정하지 말고 멋진 무대 하고 와. 어? 네 다녀오겠습니다. 아가들 엄마 다녀올게. 오늘도 응원해줄 거지? 고마워 우리 봉두마리 봉자루미 사랑해. 응? 엄마 다녀올게. 응 잘 갔다 와. 응. 아저씨랑 멋진 장난감 가지고 놀까? 응? 어떤 장난감인지 진짜 기대되는데? 그러게 재밌겠다. 짠! 바로 휴지 장난감!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뜯어가지고 눈물을 어때? 재밌지? 어? 아, 여보세요? 아, 그 서류 내가 지금 보내줄게요. 에, 잠깐만요. 와 눈물나게 재미없네. 와, 장난감 사주기 싫어가지고 휴지 보고 장난감이라고 한다. 와. 어 잠깐만. 뭐? 이거 그거 아니야? 휴지지 뭐. 환자분 많이 다치셨네요. 어 내가 뭘 다쳐? 지금 얼굴이 지금 잘생겼구만. 지금 뭐가 다쳐? 얼굴이 굉장히 많이 다치셨어요. 많이 다쳐서 엄청 많이 부었어요. 완전 커요 지금. 아 내가 뭐 얼굴이 부어. 나 지금 얼굴 굉장히 작거든. 그리고 우리 둘이 쌍둥이야. 우리 쌍둥이였지. 그래 얼굴이 똑같아. 말도 안 돼. 왜 울어? 왜 내가 더 울어? 어머나 어? 그렇게 재밌어? 아이고 이제 간식 먹을 시간이네. 잠깐 기다려. 간식 아싸 간식. 인사. 자 여기 우유 많이 먹어요. 네 여보세요. 아 그게 또 안 보내졌어? 아 잠깐만요. 아 나 진짜
저 아저씨가 또 흰우유 주네. 아, 나 흰우유 질려서 못 먹겠다고. 뭐 초코를 타던 미숫가루를 타던 뭐 좀 타주면 안 되나 진짜? 그리고 우유는 또 왜 이렇게 뜨거워? 아, 뜨거워라 진짜. 설렁탕이야 뭐야? 아니 우리 생각해서 뜨겁게 주는 건 알겠는데 이 날씨에 이렇게 뜨거운 거 뭐냐고 싫어하냐? 아, 아이스는 안 되나? 아, 탄산 당긴다. 아, 그러게. 아, 지금 날씨 슬러시 먹기 딱 좋은 날씨인데. 아, 이거 뜨거워. 네네, 오늘도 봉자노아의 무대 문제 없습니다. 아, 네네네. 엄마 걱정되네. 아, 그러게. 언디팬이 또 무슨 이상한 짓 하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 몰래 따라 나갈까? 어, 그래. 가자. 우리 엄마 우리가 지켜주자. 그래. 가자. 조용. 쪽쪽이 불어. 아, 쪽쪽이. 아, 이거 왜 불어? 아야. 인사. 어, 저기 있다. 어, 엄마다. 사랑해요, 봉자노 아이. 봉자노 아이. 어? 잠깐만. 봉자노아에게 입방을 던져서 무대를 망치는 거야. 아, 설마 빵을 던지려고? 받아라! 뭐야! 야! 뭐야 저 자식! 빵을 다 먹어버리다니! 어디 간 거야? 사라졌잖아. 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경화분이신가요? 감사합니다. 어, 엄마. 아니. 엄마가. 그럼 이만. 나 배고파다. 밥이나 먹으러 가야지. 뭐? 진짜 안티팬이 나타났다고? 안티팬이 무대 위로 입방을 던지려고 했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 안티팬으로부터 우리 엄마를 꼭 지켜주자. 안티팬 얼굴은 봤어? 얼굴은 못 봤고. 그래, 모자를 쓰고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어. 그래? 이 안티팬 우리가 꼭 잡아보자.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고? 그래, 안티팬 어디 있는 거야? 아니. 어? 이 빵 가게 어딨냐고. 이 빵 너무 맛있어. 봉두마린, 정신 차려. 집중해. 방심했다가 엄마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정신 차리자. 좋았어.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가보자. 그래, 가자. 일단 이거 좀 먹고 와. 봉두마린, 정신 차리라고. 가, 빨리 가. 인사. 맛있는 까르보나라 냄새. 얼른 손 씻고 와야겠다. 봉두마린이가 먹을 까르보나라에 장난을 좀 쳐볼까? 청양고추 넣고. 과자까지.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파스타다! 파스타! 맨날 이유식만 먹다가 파스타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데. 우리 한 입만 딱 먹자. 안 돼, 엄마 거잖아. 아, 우리 딱 한 입만 먹잖아. 안 돼, 엄마 거야. 너무 맛있겠다. 나 한 입 먹을래. 뭐야? 한 입만 먹는다면 또 먹어?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먹어? 한 입만 먹는다며? 뭐야? 봉제나이가 안 먹고 자자식들 먹고 있잖아. 근데 엄청 매울 텐데 저거. 진짜 잘 먹네. 진짜 슬프다. 아니, 한 입만 먹는다면 도대체 몇 입을 먹는 거야? 어쩐지 엄마가 매운 걸 못 먹는데 이 까르보나라 엄청나게 맵더라고. 어? 그걸 알면서도 먹은 거였어? 응. 누군가 엄마에게 장난을 쳤어. 누군가의 음모라고. 누가 음식에 그런 짓을. 어? 저 사람이 분명히. 어? 빨리 가자. 빨리.
봉자노 아이, 내가 널 저주하겠어. 누가 누굴 저주한다고? 뭐야? 너네 누구야? 봉자노 아이를 저주하겠다?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야! 야! 뭐야? 너는 도대체 누구야? 너는 얼굴이 애기인 것 같은데 너는 애기야? 아니 아저씨인가? 도대체 누구야? 너 아저씨? 넌 누구야? 넌 누군데 봉자노 아이를 괴롭히는 거지? 난 봉자노 아이를 괴롭힌 적 없어! 바른대로 말해! 왜 봉자노 아이를 괴롭히는 거냐고! 난 몰라! 아무것도 몰라! 난 그런 적 없다고! 그래? 그럼 진실을 말하게 해주지! 봉주마린 준비됐지? 뮤직 큐! 슈퍼사 슈퍼사 마마마마 이렇게 마 이렇게 마 슈퍼사 슈퍼사 내 눈! 아직 안 끝났어! 봉주마린 애교발사 1단계! 애교발사 2단계! 코코카카 끝! 애교발사 필살기! 네 거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봉들아 봉 띠드폭은 따뜻해요 배가 너무너무 급해요 사실 나는 봉자노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팬이야. 봉자노 아이는 내 존재를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존재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했어. 그래서 그만. 뭐? 못되게 괴롭히는 게 정말 좋아하는 거라 생각해? 그건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야. 진짜로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왜냐면 진짜로 사랑하니까. 그렇구나.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 줄래? 그래. 반성하는 것 같으니까 이번 한 번만 봐줄게.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마. 고마워. 근데 너희들은 누구니? 우리? 우리는 봉자노 아이를 정말 정말 사랑하는 영원한 팬이거든! 봉자노 아이, 경호원이 오늘 못 갔다는데 별일 없었어? 네? 경호원분 계셨는데요? 그래서 다행히 별일 없었어요. 뭐? 그럴 리가 없는데. 아무튼 다행이네. 얼른 조심히 들어와.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걸 떨어뜨리셔서 놀라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봉장아이! 무슨 일이야? 누군가 계속 따라오길래 스토커인 줄 알았는데 제가 손수건을 떨어뜨려서 주려고 따라온 거였어요. 아, 그랬구나. 그 많이 놀랐을 텐데 방에 가서 좀 쉬어. 네, 알겠습니다. 인사. 자, 이번에는 아주 무서운 뱀을 보여줄까요? 뱀? 어디? 어디? 아저씨 손이야 손! 손! 어? 예! 여보세요! 아 그 서류가 왜 이렇게 안 보내져! 아 잠깐만! 와 소름 끼쳐! 너무 재미없어서 무섭다 와! 와 진짜 어이없어! 손으로 뱀을? 와 완전 노잼! 저게 뱀이면 뭐 이건 거미야 거미? 막 거미다 거미 와 거미야 거미 이거 그렇게 하면 되겠다 뭐 뭔데 이게 뭐야 어? 오징어 뭐
너가 오징어야 지금 장난쳐? 응, 네 얼굴. 아니 진짜 무슨 오징어 아니야. 아저씨가 아기들을 위한 과자를 사왔지. 과자. 바로 짬뽕. 응? 맛있게 먹어요. 아이 이게 참. 예, 여보세요. 아 오늘 봉자 너와의 스케줄이요? 어 그거 잠시만요. 아 나 진짜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왜 계속 먹으라는 거야 이거. 아이 진짜 뭐 찍어 먹게 뭐 불닭소스라도 주던가. 아 탕으로 땡긴다. 아 아무 맛도 안 나. 어머 우리 귀여운 쌍둥이들 잘 놀고 있었어요? 엄마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아 엄마가 우리 쌍둥이들 주려고 과자 사놨는데 잠깐만. 뭐 또 떡봉 그런 거겠지? 안 봐도 그거다. 바로 짜잔. 뭐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달콤한 과자? 드디어 우리도 이걸 먹을 나이가 된 건가? 이런 날이 오긴 오네. 봉자나이 안돼! 어? 아직 애기들이라 그런 거 먹으면 안돼! 아저씨 제가 지금 달달한 게 땡기니까 그냥 가세요. 그래요 아저씨,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알아요 그래도 한 번 주고 싶어서. 제발 그래? 절대 안돼. 아기들은 이 떡봉을 최고로 좋아해. 어? 그치? 응! 아, 저 아저씨 평생 떡봉만 먹게 해줄까? 안 되겠다 오늘 한마디 해야겠다 진짜로. 참아 아우. 맞다 봉자나이 오늘 무대 있잖아. 어, 빨리 갔다 와 늦겠다. 네? 우리 사랑하는 아가들 엄마 다녀올게. 사랑해. 응? 아 귀여워. 화이팅. 엄마 갔다 올게. 고마워. 인사.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어? 어? 이게 뭐야? 누구지? 왜 이렇게 놀란 표정이지?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아 배부르다 잘 먹었다. 뭐야 누구지? 누가 날 지켜주는 거야? 무서워. 어 잠들었었네. 개운하다.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뭐지?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어? 잠깐, 이거 엄마 핸드폰 아니야? 뭐야? 이거 완전 스토커 아니야? 뭐? 스토커? 어? 잠깐만. 어? 이거 카메라 아니야? 어? 그러네? 이거 딱 봐도 카메라 렌즈네. 이렇게 몰래 숨겨두고 엄마가 카메라를 훔쳐보고 있었다니. 어떻게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있지? 공두만해. 우리 카메라가 더 있는지 빨리 찾아보자. 인사. 우유과 시계 인형 모두 다 카메라가 달려있어. 말도 안 돼. 어떻게 몰래 카메라를 숨겨두고 감시를 하더니. 정말 나쁜 사람이야. 지금도 이 카메라들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지. 복수해 주겠어. 어떻게 알고? 그럼 우리 사랑스러운 봉자노 아이가 잘 있나 볼까? 어? 이거 뭐야? 와우.
오늘의 먹방은요 바로 해불닭볶음면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는데 맵다. 뭐야 이놈들, 내 카메라를 찾아낸다니. 아직 안 나타난다 이거지? 그래, 그럼 나한테 더 좋은 방법이 있지. 뭔데? 봉자 노아이가 나올 때가 됐는데. 어? 봉자 노아이잖아. 어? 내가 보고 싶다고? 봉자 노아이를 보러 가야겠군. 봉자 노아이, 그럴 줄 알았어. 나를 보고 싶어 했구나. 그래,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 에? 뭐야? 넌 누구야? 걸려 들었어. 누군지 이따 말해줄게. 야! 자, 스토커 씨, 왜 봉전화이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거지? 뭐? 괴롭히다니? 난 괴롭힌 적 없어. 하, 사실대로 말을 안 하겠다. 좋아. 대두노아이 준비됐나? 네, 대두노아이 준비. 잠깐만. 대두노아이? 나 대두 아니거든? 알겠어. 머리카락이 뮤직 큐! 어? 큐! 말해! 그게 사실... 여러분, 이렇게 저를 보러 찾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제 곁에서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그럼 더 가까이 가면 나를 좋아해주려나? 뭐? 그래서 그렇게 몰래 지켜보고 따라다닌 거라고?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그렇게 무섭게 몰래 따라다니면 안 되지. 그래, 아이돌의 진정한 팬이라면 지켜주고 보호해줘야지. 그래,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나쁘게 한 것 같아. 앞으로는 동자노아이를 지켜주고 응원하겠어. 그래 좋아. 근데 아저씨, 아니 누구세요? 우리? 우리는 동자노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영원한 팬이거든! 인사! 저... 깜짝이야! 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너무 좋아해서 그랬어요. 이런 나쁜 행동은 절대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진심으로 반성하신 거죠? 네. 이제 저는 팬이 될 자격이 없... 잠깐! 그럼 앞으로도 이 봉자노아이를 응원해주세요. 약속! 봉자노아이... 약속! 네! 인사! 잘 있네. 귀여워, 봉자노아이. 사랑해요. 곰3마리가 한 집에 있어. 대표님, 혹시 제 방에 들어오셨었나요? 어? 아니, 안 들어왔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뭐지? 곰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잘한다. 아, 잠깐만 기다려봐. 와, 이 생활 도대체
도대체 몇 번을 부르는 거냐? 곰 세 마리가 아니라 곰 천 마리야, 천 마리. 그러게. 아, 뭐 곰 세 마리 이거 동요 말고 뭐 힙합 버전 없나? 랩 버전 같은 거 있잖아. 요요요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은 뚱뚱 이스팍. 엄마 곰은 날씬해. 아이고 얼마나 좋아. 야 좋은데? 그럼 아이돌 버전 없나? 곰 세 마리? 한번 해봐봐요. 아 곰곰곰 내 심장이 신내 곰 세 마리 곰곰곰 곰 세 마리 곰곰곰 완전 스윗. 좋다 좋아. 좋지? 야야야 엄마 엄마 쪽쪽. 자 아가들 맘마 먹자. 오호 라면이네. 예. 아싸 라면 너무 먹고 싶다. 와 꼬들꼬들하니 진짜 맛있겠다. 국물에 밥 말아먹고 싶어. 이 라면은 내꺼. 응? 그리고 우리 아가들은 이유식. 자 맛있게 먹어요. 에? 아니 뭐야. 아 진짜 또 이유식이야? 어쩐지 이 아저씨가 그럴 리가 없지. 아기들 생각을 엄청 하시네. 자 이 뜨거우니까 조심히 먹어요. 응? 나도 뜨거우니까 조심히. 와 냄새 미치겠다. 아니 왜 바로 앞에서 먹는 거야? 아저씨 저기 가서 드세요. 그러게 바로 앞에서 먹방을 찍네. 놀리는 거야?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겠다. 아, 여보세요? 봉자노아이 팬사인회? 그게 몇 층이냐면은 잠깐만. 아 그게 그거 어디다 적어놨더라? 잠깐만. 나왔다 왔다. 우리 이거 딱 한 입만 먹을까? 안돼 안돼. 우린 봉자노아이를 좋아해서 환생해서 아기가 된 거잖아. 우린 아기야. 아기는 라면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지. 그래도 딱 한 입만 먹으면 안 될까? 안돼 안돼. 한 입까지고는 안돼. 구입생 메인 먹어야지. 빨리 먹어. 야 왜 너 혼자 먹어? 나도 줘! 나도 주라고! 인사! 아 참 이거 바쁘다 바빠. 라면 먹어! 잠깐만 이거 내 라면이 다 어디 갔지? 이게 내가 다 먹었었나? 아 이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이상하게 배가 고프긴 한데. 왜 울어 왜 울어? 울지마 울지마. 아유 울지마요 울지마. 아유 울면 이놈 아저씨가 온다. 또 이놈. 또. 야 이거 이제 안 우네. 어? 역시 이놈 아저씨는 아직도 먹히네. 어? 자 이제 지워볼까요? 진짜 맞춰주기 힘드네. 아니 울 때마다 이놈 아저씨 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놈 아저씨가 누구냐? 나도 몰라. 본 적이 없어. 이놈 아저씨인가 저놈 아저씨인가 그건 모르겠고 나는 그냥 저 아저씨밖에 몰라. 듣고 이놈 아저씨 온다 하면 그냥 안 울면 돼. 어 그것만 하면 된다고. 어, 아저씨 온다. 인사. 배가 왜 이러지? 아, 화장실 갔다 와야겠다. 콜라? 봉자노아이, 콜라는 몸에 안 좋아요. 내가 건강하게 양배추즙으로 바꿔줄게요. 이제 콜라를 먹어볼까? 봉자노아이, 햄버거는 건강에 안 좋아요. 제가 건강식 햄버거로 만들어 드릴게요. 당근, 오이, 양배추, 고기 대신 두부 맛있게 먹어요. 사랑해요.
아, 아이들이 자다가 깼나 보네. 그래도 재워서 다행이다. 아, 맞다, 햄버거! 아, 햄버거가 왜 이러지? 아, 분명히 불고기 버거였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아, 난 불고기 버거가 먹고 싶은데. 봉자 너 아이, 건강하게 먹고 아프지 말아요. 사랑해요. 뭔가 조용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네. 그래도 엄마 집에 있으니까 걱정할 건 없지. 그러겠지? 응. 아, 근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아주 찝찝한 느낌이 드는데? 아, 뭔 냄새냐? 아, 야, 너 똥 쌌냐? 어? 아, 그러네. 아, 아, 냄새. 찝찝한 느낌 드는 게 똥 싸서 그런 거네. 미안, 미안. 아니 근데 냄새가 왜 이렇게 지독하냐? 어? 어? 나도 똥 쌌어. 아이 진짜. 아이 같이 쌌으면서 진짜. 아 냄새. 아 더독해. 아. 목 말라. 물 마셔야겠다. 엄마가 아까부터 이상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뭘 먹을 때마다 그러는 것 같아. 응응응. 그냥 딱 봐도 물인데? 뭐야? 아 이거 맛이 왜 이래? 아 이거 물 맛이 왜 이래? 아, 그치? 아,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너 또 똥 싸려고 그러는 거지? 아, 무슨 내가 지금 똥을 싸? 아 진짜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엄마 오기 전에 우리 빨리 방에 가서 앉아있자. 아무래도 뭔가 느낌이 이상해. 인사. 봉자 너아이가 내일 가져가는 도시락 이것도 내가 아주 건강하게 바꿔놨지. 누구지? 있지? 아, 자고 있는 것 같다. 아, 근데 배가 고파서 도저히 잠이 안 오네. 아, 그러니까 뭐 먹을 거 없나? 아, 배고파. 어? 저거 엄마 도시락인가? 어? 뭐 있는지 볼까? 잠깐만, 이거 돈가스, 불고기, 볶음밥, 과일 그런 거 들어 있는 거 아니야? 아, 너무 맛있겠다. 어? 뭐야? 아니 뭐야? 아니 채소밖에 없잖아. 그러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먹고 엄마 맛있는 도시락 만들어주자. 아? 아니 채소 맛없지 않아? 그러다 한번 먹어보자.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맨날 이유식만 먹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았어. 야채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봉자 너희 주려고 한 야채 도시락을 자식들이 다 먹어버리자. 너희 어쩌 자식들. 우리 냉장고에 뭐 있는지 보자. 에? 뭐야? 냉장고에 야채가 왜 이렇게 많지? 아, 그러게. 어쩔 수 없다. 그냥 우리가 다 먹어버리자. 그래. 먹어. 나 싫어. 맞지? 내 말이 뭔가 찝찝하다고. 그러게 뭔가 진짜로 있었네. 그건 봉자노 아이 거야. 너희들 왜 먹어? 근데 너희들은 누구야?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인데. 야! 도대체 너는 누군데 몰래 남의 집에 들어와서 나쁜 행동을 하는 거지? 그래 너 몰래 이렇게 남의 집에 들어오는 거 범죄인지 몰라? 범죄? 범죄라니! 이게 무슨 범죄야!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야, 너 왜 이런 행동을 한 건지 바른 대로 말해! 사실대로 말을 안 하겠다. 봉자 로비, 준비됐지? 당연하지! 준비 완료! 뭐야! 뭐하는 거야!
좋았어. 간다. 야, 냄새 때문에 내가 더 어지럽다. 저기 미안. 어? 힘을 주다가 똥을 싸버렸어. 아! 나 화장실 좀. 말하기 전에 나 화장실 좀, 나 이거 처리 좀 하고 올게. 안 되겠어. 아, 빨리 간다.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아, 빨리 가. 아, 자, 자 이제 사실대로 말해봐. 너 왜 몰래 우리 집까지 들어온 거야? 그게 사실 나는 봉자노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팬이야. 봉자노아이가 무대가 끝나고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 이러다 건강이 나빠져서 봉자노아이의 무대를 볼 수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서, 그래서 내가 곁에서라도 챙겨줘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만. 뭐? 그래도 그렇지, 집까지 찾아와서 이러는 건 범죄야, 범죄라고. 맞아, 봉자노아이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러는 건 아주 고맙지만 이건 절대 아닌 것 같아. 그래, 집까지 찾아와서 이러는 건 봉자노아이도 엄청 무서워할 거야. 그래, 무서움을 주기보단 웃음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 너희들 말이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걱정이 돼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 잘 알겠어.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한번 잘 생각해봐. 그래, 더 응원하고 봉자노아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생각할게. 고마워. 근데 아저씨, 아니 누구세요? 뭐 아저씨, 아저씨 아니야. 우리는 봉자노아이를 정말 정말 사랑하는 영원한 팬이거든. 인사. 봉자노아이,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뭐? 무슨 일이요? 아니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빨리 TV 틀어봐, TV. 어젯밤 유명 아이돌 가수 봉자노아이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려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봉자노아이는 왜 이러는 걸까요? 어? 뭐지? 저거 나 아닌데 누구지?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근데 봉자노아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니지? 네? 대표님,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맞아. 미안해. 봉자노아이가 절대 그럴 리가 없지. 근데 저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완전 도플갱어 같이. 도플갱어? 그래 맞다, 나도 옛날에 도플갱어를 만난 적이 있었어. 대표님하고 똑같이 생긴 도플갱어요? 응. 그래서 학교에서 아주 난리가 난 거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나다니 대표님 엄청 무서웠겠어요. 아니 잘생긴 사람이 한 명이었는데 두 명이 되니까 아주 난리가 났지. 저 스케줄 가보겠습니다. 어? 그래? 아, 안녕하세요, 나가. 봉자마린, 봉자루비, 엄마 다녀올게. 오늘도 화이팅! 아, 너무 귀여워. 엄마를 위해 응원해주고 고마워요, 사랑해요. 한 번 더. 자, 오늘은 동물 울음소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동물은 돼지.
돼지는 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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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꿀. 두 번째는 닭. 닭 울음소리는 꼬꼬 꼬꼬. 세 번째는 소. 소는 음메 음메. 어때? 동물 울음소리가 참 신기하지? 동물들은 말... 잠깐만. 여보세요? 어? 아, 그 봉자나이 오늘 방송이? 잠깐만. 돼지는 꿀꿀꿀? 아, 삼겹살 먹고 싶다. 그러게. 돼지는 꿀꿀. 소는 음메. 닭은 꼬끼오. 아.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다 먹고 싶다. 목이 당긴다. 우리가 계속 이유식만 먹어서 그런가 봐. 아, 그래.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안 돼. 우리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야 돼. 안 돼. 응? 아저씨 어디 간 거지? 그러게. 왜 안 보이지? 응? 아, 괴물이다. 무섭지. 어? 무서울 텐데. 와! 아저씨 아저씨, 어? 깜짝 놀랐지? 잠깐만. 아이 참. 여보세요. 그거 보냈는데. 어, 잠깐만. 와, 누가 누구를 놀아주는지 모르겠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보다 저 아저씨가 더 심심해. 인정. 어? 진짜 어이없다. 이 세상에 괴물이 어딨다고. 왜? 괴물 어딨어? 괴물. 나? 내가 무슨 괴물이야. 내가 괴물 아니거든. 그럼 빨리 가면 벗어. 가면 벗으라고. 가면 벗어. 아, 이거 가면 아니고 내 얼굴이야. 아파. 어, 뭐야, 진짜 얼굴이네. 나는 괴물 가면 쓴 줄. 아, 무슨 소리야. 이렇게 잘생긴 괴물이 어딨냐고 진짜. 봉자노아이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봉자노아이가 아니라 봉자노아이 도플갱어라고요. 우리 봉자노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니까. 뭐? 도플갱어? 아무래도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우리 엄마를 지켜주러 가자. 그래, 빨리 가자. 근데 괴물 가면은 언제 벗을 거야? 아이 진짜 이거 괴물 가면 아니고 난 내 얼굴이라고 진짜 몇 번 말해 진짜. 쪽쪽이 불어, 쪽쪽이 불어. 말을 못하게 진짜. 아 진짜. 인사. 맛있어. 역시 쓰레기는 바닥에 버려야 제맛이지. 어? 봉자마이다. 아 진짜 귀청켜네. 짜증나게. 봉자노아이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렸어. 대박 사건. 봉자노아이가 원래 나쁜 사람이었구나. 나 이제 봉자노아이 싫어. 가자. 어? 어? 뭐지? 사람들이 내가 봉자노아이인 줄 알고 있네. 어? 봉자노아이 저 진짜 팬이에요. 사인해주세요. 팬? 뭐 볼펜? 사인펜? 야 내가 너한테 사인을 왜 해줘야 돼. 뭐야 진짜 왜 저래. 가자. 그래 가자. 봉자노아이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아 진짜 짜증나게. 아 편의점이나 가야겠다. 짜증나. 야 불만 짜증나. 어? 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다들 어디 가는 거지? 어? 봉자노아이 저 진짜 실망이에요. 그래요 정말 나쁜 사람이네. 가자. 저기요. 다들 나한테만 이러는 거지? 일단 물이라도 사먹고 진정하자. 뭐지? 진짜 엄마와 똑같이 생긴 도플갱어가 있는 건가? 그런 거 같아. 우리 얼른 빨리 엄마를 따라가보자. 왜? 엄마 빨리 따라가야 돼. 가자. 아 뭐해 빨리 가자니까 빨리 와. 잠깐! 나 똥 쌌어. 뭐? 빨리 화장실 가자. 인사. 저 이거
아 잠깐만 이거 빼고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아니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렇게 물건을 던지시면 안 되죠. 아 진짜 짜증나게 안 사면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어? 어? 너 누구야? 넌 누구야? 왜 따라해? 왜 따라해? 너 누구냐고? 나 봉전화인데? 내가 진짜 봉전화이거든? 뭔 소리야? 내가 진짜 봉전화야. 어, 엄마가 두 명이야. 어? 어디 어디? 아 진짜 엄마가 두 명이네? 누가 두풀게 보고 누가 진짜 봉전화인 거지? 좋아 이 방법으로 알아보자. 무슨 방법? 엄마의 노래. 어? 엄마의 노래? 응. 우리 엄마 봉전화에는 음악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행복해하면서 춤을 추잖아. 아무리 도플갱어라도 엄마처럼 춤을 잘 출 순 없을 거야. 그래 우리 바로 한번 해보자. 아니 근데 이 분위기에서 춤을 출 수 있을까? 엄마가 말했지. 아이돌은 언제 어디서나 우울하고 슬퍼도 음악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행복해하면 춤을 춘다고. 잘 봐. 뮤직 큐! 어? 이거 내 노래잖아! 아 진짜 엄마가 춤을 추고 있어! 거봐! 이쪽이 진짜 엄마? 그럼 나도? 뭐야? 둘 다 너무 잘 추는데? 그러게! 진짜 엄마가 누구지? 봉자노 아이는 나야! 봉자노 아이는 바로 나야! 아 어떻게 해야 엄마인 줄 알 수 있지? 다 그래! 나한테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어? 뭔데? 아, 뭐해? 봉두마린 어디가? 어? 어? 아니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어쨌든 얼른 가자. 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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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봉자 루비 마무리를 부탁해. 응 역시 봉두마린 걱정하지 마. 마무리는 내가 할게. 가자 부풀갱어 일로 와. 야! 왜 봉자노아이를 따라하면서 나쁜 행동을 한 거지? 그게 사실 내 이름도 봉자노아이야. 뭐? 이름도 똑같네? 어 친구들이 아이돌 봉자노아이는 예쁜데 나는 못생겼다고 이름이 똑같아서 맨날 놀림받았었어. 그러네 나쁜 친구들이네. 그래서 아이돌 봉자노아이한테 복수하고 싶었어. 그래서 봉자노아이랑 똑같이 돼서 나쁜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만. 그래도 이거 진짜 나쁜 행동인 거 알고 있지?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래. 근데 그거 알아? 너도 정말 예뻐. 뭐? 아이돌 봉자노아이처럼 내 앞에 있는 봉자노아이도 정말 예쁘다고. 너는 너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하고 너의 이름도 정말 특별해. 정말? 내 이름이 또 내 존재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어. 고마워. 근데 넌 누구야? 나? 나는 봉전화이를 정말 정말 사랑하는 영원한 팬이거든! 인사! 아이돌 봉전화이가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찾아가 봉사활동과 기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어? 저 내가 한 거 아닌데? 저렇게 착한 일을... 아,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었구나. 고마워요. 여러분, 동자노아이의 착한 척에 속지 마세요. 제가 동자노아이의 과거를 다 밝히겠습니다. 어? 그게 정말이야? 알겠어. 내가 한번 확인하고 연락할게. 어?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봉자노아이,
혹시 옛날에 뭐 과거 뭐 그런 거 없지? 과거요? 어떤 거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친구를 뭐 괴롭혔다든지 아니 뭐 일진 뭐 그런. 대표님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아 미안해 미안해. 아니 봉자노 아이가 그럴 리가 없지.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그게 이번에 유튜브에서 아이돌의 과거를 폭로한다는 사람이 있어서. 근데 이번에는 봉자노 아이 과거를 폭로한다네. 네? 저희 과거를요? 근데 뭐 걱정하지 마. 봉자노 아이 과거는 뭐 깨끗하고 문제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무대가 있어서 다녀오겠습니다. 자 봉자노 아이 힘내. 네 감사합니다. 역시 엄마라서 그런지 아이들이 보니까 힘이 나는구나. 나는 힘이 안 나네. 그래 오늘은 뭐하고 놀까요? 인사. 오늘은 아저씨가 아주 신기한 마술을 보여줄게요. 바로 이거.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마술은 휴지 마술. 어때? 신기하지? 자, 잠깐만. 이 휴지들은 너희들이 똥 쌌을 때 그때 다 쓰자. 자 다음은 바로 요 삼각김밥이 사라지는 마술. 잠깐만. 아, 여보세요. 나 방금 밥 먹었어. 아, 속아주니까 진짜 좋아하시네. 저게 마술이냐, 먹방이지? 아이 그러게. 저게 무슨 마술이야? 아, 이 아저씨가 우리 아기로 보나? 아기 맞는데? 응? 아이 그러네. 아이 근데, 아이 나도 저 삼각김밥 사라지는 마술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아, 삼각김밥 먹고 싶다. 헐! 완전 신기하다! 아니 뭐가 신기해? 너 어디서 이런 마술 배웠어? 에? 아니 뭐가?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 지금 머리 커지는 마술 한 거 아니야? 아? 아니 무슨 머리가 커지는 마술을 해! 나 그래 머리 작거든! 딱 봐도 작잖아 작잖아! 저거 머리 더 커지는 거 같은데? 야 그만해 이러다 터지겠어! 아니 진짜 왜 저래 진짜! 왜 야 저래. 아저씨 온다! 인사! 드디어 오늘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봉자노 아이의 엄청난 과거를 폭로하겠습니다. 도대체 나의 어떤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이러는 거지? 봉자노 아이의 초등학교 때 친구들을 괴롭히고 난올림을 시켰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나 그런 적이 없어! 착한 척하는 봉자노 아이에게 속지 마세요. 그러다 여러분들도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괴롭히는 건 나쁜 행동이야.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는데. 어머 진짜? 대박! 봉자노 아이 착한 척한 거네. 친구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구나. 진짜 실망이다. 소름. 사람들이 정말 믿고 있잖아. 나는 정말 그런 적이 없는데. 정말의 의미죠. 봉자노 아이는 친구들의 돈을 뺏고 빵신부름을 시켰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아니야. 나는 친구들한테 그런 행동 한 적이 없어. 봉자노 아이의 과거에 많이 놀라셨죠? 전부 다 사실입니다. 무슨 사실? 아 진짜 아니야 말도 안 돼.
봉자노아이 이제 끝났네. 나 이제 봉자노아이 싫어할래. 진짜 서름. 완전 착한척하고 진짜 싫다. 아, 말도 안 돼. 저는 진짜 그런 적이 없어요. 아, 저는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아, 진짜. 어? 엄마가 울면서 나갔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러게. 어? 이거 엄마 휴대폰인데? 어? 왜 이거? 봉자노아이는 착한 척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뭐?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이 사람 뭔데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진짜 아니겠지? 야 장난해? 너 지금 엄마를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 와 너 진짜 실망이다. 너가 그러고도 엄마 아니 봉자노아이를 사랑하는 팬이라고 할 수 있어? 너 진짜 실망이다. 아니 그게 아 봉두마린한테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그래 일단 엄마를 도와줘야 되니까 봉두마린한테 한번 가보자. 봉두마린! 뭐야! 마스크맨 여기 있었구만! 마스크맨! 잠깐! 마스크맨! 아 나야! 어? 봉두마린 왜 이러고 있어? 나한테 아주 좋은 생각이 나서. 어? 인사! 이제 봉자노아이는 끝났어! 어? 이게 뭐야? 마스크맨을 동무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마스크걸입니다. 마스크맨이 말한 아이돌 봉자노아이의 과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가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하겠습니다. 뭐야? 녹음 파일? 그럼 키겠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마스크맨님. 네 마스크맨입니다. 봉자노아이가 진짜 과거에 그런 나쁜 짓을 한 게 맞나요? 당연하죠. 봉자노아이 착한 사람 아닙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게 무슨 증거라는 거야? 증거는 지금부터야. 내가 전화를 끊은 줄 알겠지만 난 전화를 끊지 않았거든. 뭐야? 여러분 지금부터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다시 재생! 그걸 믿냐? 어리석은 놈들 거짓말하면 다 믿잖아. 봉자노아이 넌 이제 끝났어. 이제 또 어떤 거짓말로 속여볼까? 뭐야? 말도 안 돼! 여러분 잘 들으셨죠? 마스크맨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봉자노아이의 거짓 과거를 지어낸 마스크맨의 과거를 폭로하겠습니다. 뭐야 이 자식!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과거를 말하겠다는 거야? 마스크맨은 초등학교 때까지 아니 중학교 때까지 기저귀를 쳤다고 합니다. 헐 마스크맨 오줌싸이였네. 걔는 학교 갈 때 책가방이 아니라 기저귀 가방 아니야? 내가 기저귀를?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스크맨은 잘 씻지도 않고 특히 밥 먹을 때 양치를 안 하고 자서 입에 막 쓰레기 냄새가 나고 그리고 방구를 너무 많이 껴서 변형이 방구차였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다니 이걸 누가 믿겠어? 대박 사건! 마스크맨 진짜 더럽다! 왜 방구쟁이네 완전 싫어! 얼굴을 가리고 말하는 이유가 있네! 입냄새다니까! 아니 이게 뭐야! 나 진짜 아니라고! 마스크맨 주소 찍어줄게. 찾아와. 기다린다. 인사! 마스크맨이 올 때가 됐는데? 아 근데 마스크맨 마스크 써서 그런지 조금 무서운데? 걱정하지마. 내가 뭐야? 너 오줌 싸냐? 아니 갑자기 긴장이 돼가지고 아이 진짜 아까 기저귀 찬 건 네 얘기네! 아이 진짜 반갑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거짓말을 했어. 봉자노아이를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거짓말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신기해서 그래서 그만. 근데 내가 직접 느껴보니 알겠더라고. 사과할게. 미안해. 그래.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인 행동은 나쁜 행동이야. 알겠지? 맞아. 거짓보다는 진실이 이기는 법이거든. 아저씨,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누구세요? 아,
아저씨라니! 아저씨 아니고! 우리는 봉자 너희를! 정말 정말 사랑하는! 영원한! 팬이거든! 인사! 어? 마스크맨이다! 여러분! 제가 봉자 너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짓보다 진실이 이기는 법. 역시 봉자노아이 영원히 사랑해요. 정의는 승리한다. 봉자노아이 파이팅! 엄마를 의심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미안해. 나도 알아. 너도 나도 엄마를 아니 봉자노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봉자나이! 아니, 이거 SNS에 왜 이런 걸 올린 거야? 네? 어떤 거야? 어? 뭐지? 이게 뭐야? 누가 내 아이디로 이런 거를! 대표님, 저 아이디 해킹당한 것 같아요! 뭐? 해킹?